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비올이고요. 오늘 주가 뭐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그냥 시장만큼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요즘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은봉이 연속적으로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제 오늘 시장에 뭐 일단 주인공은 반도체 2차전지였고 또 실적이 다잘 나왔지만 주가는 밀려 내려갔죠. 그래서 시장도 많이 밀렸고 그러면서 또 바이오가 올라오는.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가진 않아요. 왜냐? 트럼프 혹은 뭐 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 안으로 압박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호재 반영을 받기가 좀 힘들고요. 실적이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좀 남는다, 살아남는다 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장에 어떤 그냥 그 구도 안에 끼어 있는 종목들, 하이닉스 같이 그냥 삼전이 밀리면 약간 좀 올라가야 되고 바이오가 밀리면 얘가 올라가야 되고 2차전지가 밀리면 얘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봉, 은봉 이런 거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뭐 연기금도 매도 안 하고 투신도 매도 안 하고 보험도 그냥 그저 그랬고 사모펀드 매도, 기타합의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.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,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한 패턴이에요.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시장 전방위적으로. 그 얘기는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비싸게 사진 않아요. 다 아래에서 받아먹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악질 같은 그런 패턴이죠. 호가를 가둬놓고, 아, 못 가네. 또한 호가 내립니다. 여기에 또 호가 쌓여있죠. 이게 뭐 공매도 패턴이랑은 조금 달라요. 이런 식으로 개인들 매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아, 이거 못 가나 보다. 이걸 어떻게 뚫어? 매도 나오면 외국인들이 그걸 받고 프로그램 매수로 또 걸려 있는 건딱 하고 또 아래 호가에다가 물량을 박아놓습니다. 그럼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은 또 위에 있는 거 한번 살짝 긁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거를 하루 왼종일 반복하거든요.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.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저 패턴이에요.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막 되게 투심을 좋게 하지는 못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 이제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인데 환율이 주는 압박이 좀 굉장히 큰것 같아요.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안 잡힌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개입도 하기가 좀 힘들고 또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어내려지지가 않죠. 가격만 보면은 얼추 이제 우리가 어제의 그 저점 영역, 오늘 종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내일 시가를 좀 띄우고 8,600원 위로 띄우는 게좀 좋겠죠. 그리고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는 뭐 은봉, 뭐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6개 나왔는데 최근에 클래시스가 이제 많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그 수급의 이탈이 엄청 강하게 동반돼가지고 내려온 흐름까지는 아닙니다. 그리고 실적 기대감은 또 다시 한번 들어올 거예요. 어차피 실적 시즌이거든요. 실적이 좋고 안 좋고, 전날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,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고,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, 내일 양봉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. 이 가격대 오늘 저점을 또 깨는 거는, 그건 진짜 좀안 좋은 패턴이 될수 있기 때문에, 내일은 요 상단까지는 양봉을 좀 최대한 붙여놓고 윗골이 나오는 거 상관 없습니다. 여기에다 이렇게 양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돌려나가는 그런 움직임. 요즘에 올린 데까지 빼고 그 다음에 올리는 패턴들 굉장히 많아요. 오늘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,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였고, 그렇죠? 이런 패턴들이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온다. 비율도 앞에 있는 캔들이 저는 조금 더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보여줄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저점 앞에 있는 이 8,200원, 100원 여기를 이탈하는 거는 진짜 안 좋아요. 네, 그것만 좀안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일단 양봉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장도 또 흐름이 좋더라고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참고자들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직장인분들 내가 시장을 하루 종일 못 봤다라고 해도 다음날 대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올려드립니다.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. 아래쪽에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